다 짜장 시키는데 혼자 짬뽕 시키는 것처럼 왜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입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종교의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잘 예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식구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종교로 인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모습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종교의 다양성을 가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면 어떨까요? 너는 왜 혼자 다른 종교를 믿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 종교가 다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납니다.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종교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포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종교의 자유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는 권리도 되지만 반대로 어떤 종교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 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자기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꾸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 나가고 싶지 않고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가족의 종교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거기 이상한 종교 같은데 꼭 나가야 되겠니? 너 똑바로 대답해봐. 가족이야 종교야? 이런 식입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종교를 강요받지 않으면서 가족은 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보다 어른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손하고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따라오실 건가요? 싫으시죠? 제가 제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했나요? 아니죠. 종교를 강요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저한테는 개종을 강요하시나요? 자꾸 저한테 개종을 강요하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갖는 것이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왜 그렇게 주눅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요? 집안이 한 종교를 믿어야 평화가 온다고요? 그럼 내가 꼭 가족의 종교에 맞춰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믿는 종교로 하나로 통일시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 짜장 시키는데 혼자 짬뽕 시키는 것처럼 왜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왜 일방적으로 가족의 종교에 맞추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끌려가야 됩니까? 종교는 신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의 어른이라도 순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개개인의 종교관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종교활동을 제지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만약에 내가 가족을 때리면서까지 강제로 종교를 강요한다면 당하는 가족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은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더 세집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가족을 진짜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서운하게 느껴도 절대 개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 종교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제 이름 멀쩡히 호적에 붙어 있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평화롭게 지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당시 유대교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건데 얼마나 가족 간에 다툼이 많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 당시 유대교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진학, 취업, 배우자의 선택, 종교 등 많은 분야에서 가족이 많은 관여를 합니다.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권면하겠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선을 넘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여러분은 강제 개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을 다른 종교로 강제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종을 시키는 전문 목회자들이 있는데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전에 목회자와 가족이 강제 개종 계획을 모의하고 주스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수갑을 채워서 여행용 캐리어에 실은 다음에 친척과 동반해서 승합차에 태우고 외진 펜션에 감금한 채로 강제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정통기독교연합단체의 묵인 하에서 말입니다. 제 말이 꾸며낸 소설 같습니까? 영상이 끝나면 강제 개종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우고 감금해서 개종시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도 여러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진보된 인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일을 비판한다면 나와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인들도 바른 행실이 필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한 나머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 일을 다 뒷전으로 돌리거나 가족과 협의 없이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헌금으로 바치는 등의 일은 가족의 큰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과 종교 활동 둘 중에 어떤 것을 잘해야 될까요? 둘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